네, 제 이름은 백정기이고요. 주로 조각, 사진,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설치 작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우리가 가진 물에 대한 심상들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변화, 섞임, 연결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이즈 오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업은 이제 사진 작업이지만 일반적인 잉크로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 사진 속 자연물로부터 색소를 추출하고 그 색소를 프린터 잉크로 이용해서 이제 그 자연의 이미지를 프린트하는 프로젝트인데요. 2014년쯤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카메론 하이랜드라는 아주 유명한 차밭이 있죠. 이제 거기서 풍경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밭에서 이제 색소를 추출해서 프린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존에 대한 기술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색소의 특성상 산소 접촉이랑 자외선에 쉽게 산화되고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금 이 전시를 위해서 제작한 작업은 똑같이 보석 녹차밭에 차입해서 색소를 추출하고 그리고 보석 녹차밭에 풍경 사진을 프린트 했지만 이번에는 좀 발전된 뭐 함침법이라고 하거든요. 레진에 사진을 가둬서 산소 접촉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을 최대한 제거한 조명을 이용해서 작품을 전시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하여금 색소가 변화되는 시간을 굉장히 늦출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에 좀 새롭게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작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변화하고 있는 이 자연 색소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붙잡아두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소유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멈추고 싶어하는 그런 자연은 항상 변하는데 변화라는 그런 불가항력에 도전하는 인간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학이 발전을 했고 계속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로 이렇게 진행을 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진짜 멈춰서 하나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고 재정비할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어떤 이런 시국 자체가 나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나들이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